오늘 트럼프 보면서 뭐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왔다고 질르면 안 돼. 트럼프가 올 때 꼭 조정이 옵니다. 트럼프가 나타나면 시장이 꼭 조정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올라갔죠, 요새. 월요일 날 조심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황 아니냐? 우리는 보면 항상 빨리 팔고 톡하잖아요. 여기 뭐가 있던데 빨리 팔고 톡한 거 보여주면 이런 거. 대아티아이 작년 18년 벌써 4월 달에 다 때려줬잖아요. 이게 팍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 때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뉴스에 뭐요? 매도예요. 나쁜 뉴스에 매수고 쓰세요. 좋은 뉴스에는 호재에 매수하고 악재에 매도해라. 좀 좋은 말로 바꾸면 되죠. 호재에 매도하고 악재에 매수해라. 근데 오늘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주식 투자로 너무 힘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사연은 이따 들어보기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는 앞으로 좋은 뉴스 계속 나와. 다 절망했잖아. 남북관계 다 절망 뭐 끝났다 이런. 그게 아니라 성숙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북관계는 뭐하고 있다고요? 성숙되고 있다. 이게 언제쯤 터질 것 같아? 더 좋은 거는 내년 선거 때 터질 것 같아. 선거 때. 이 양반들이 선거 세트 처먹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비워주는 것 같아. 예고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치? 아니 둘 다지. 내년에 우리나라도 선거 있잖아. 너무 빨리 나오니까 이게 인기도가 식거든. 아이고 다 이게 뭐 지네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속 뺀다 새끼들아 진짜 그러지 마라. 저 알불피 잊지 마세요. 같이 알불피. 생생하게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잘 된다니까 괜히 뭐 의심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신을 향해서 오늘 그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분들에게 지혜 주는 강의 할 거고요. 힘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한번 준비해서 전국에 힘든 투자가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회. 강의와 기도회 같이 하면 좋겠죠. 그죠? 역사상 처음 있는 거다. 역사상.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기도 강의. 부흥회나냐.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 이제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 자 오늘 기도는 주식 투자로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기 성공한 고수들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힘주는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눈을 감고 아주 짧은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RVP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정석 투자를 공부하려고 전국의 투자들이 주식학교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오랜 기간 실패하고 원금 회복하려고 빚까지 내어 투자하고 고비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주식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내어 일터에 내가 종잣돈을 만들고 정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아빠에게도 지혜와 통찰력, 건강 주시어서 가난한 모든 개인 투자들을 동네 부자가 되도록 올바른 투자의 길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식 투자는 내가 연구해봤더니 마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세팅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분이 그래 직장생활 하시면서 돈 벌어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으면 계속 그냥 투자를 오래 했는데도 계속 못 이기는 개인 투자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돈이 있는 곳에는 야로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더 많아요. 천사는 잘 안 보여요. 천사를 내가 찾았어도 천사를 안 따라가요. 미친놈들이. 꼭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는 단타죠. 빨리 먹죠. 몰빵 쳐서 내가 가진 돈보다 많이 먹죠. 2.5배 먹죠. 그래서 오늘 좋은 구절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마음 공부 한 자락 읽어드릴게요.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의지 있잖아. 단타하면 안 되는데 신용 미소하면 안 되는데 용자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의지가 있지만 상상이 이긴다는 거죠. 잠깐 갔다 오지 뭐.
잠깐 의문만 할 거야.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지가 못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수들은 다 그 고통을 지가 끌어안고 지가 몸으로 때운 놈들이야.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이 내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다 의지가 나약한 거야. 걷기 명상하십시오. 체력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있는가? 삶의 목표는 과연 있는가? 만일 목표가 없다면 목표에 어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의미심장한 질문이며 반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해보자. 왜 나는 발전해야 하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것은 무가치한 짓이다. 대반에 보면 주식으로 땅통나는 놈들 보면 자신을 속이는 놈들이야. 나도 옛날에 속였어. 내 끼로 속이면 이길 것 같은데 여지없이 주님은 내 돈을 가져가. 속이지 마 이 새끼들아. 속인다고 네가 이길 거면 내가 하라고 그러지. 그것은 무가치한 짓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을 멈추고 자신감을 회복하라. 이건 받아 적어야 되겠지, 그지? 두려움을 멈추고 자신감을 회복하라. 내 사실 돈을 잃고 깡통이 나고 나면 두려워. 장기 투자 어떻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두렵기 때문에. 주식만 보면 무서워. 그러면서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또 막 또 안 떠나고 계속 거기서 비둘어 갖고 빙빙빙빙 돈을 하질 않더라고. 요번에 주식시장 여기저기 보니까 저만큼 앞서 가느니 이 노래 너무 좋아. 노사연의 인그림자 저만큼 앞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 의미를 내가 전 종목을 오늘 봤거든요. 이게 여기가 6월이야 6월인데 이미 이거 열매 땄잖아. 가는 놈들은 이미 저만치 갔다는 거지. 저만치 앞서 간 놈들 손도 주지 그러니까 그치 이미 가는 놈들은 많이 가서 열매까지 따고 나왔는데 이해가요? 근데 전부 뭐 시장이 어렵다는 등이 뭐 연말에 경제 위기 온다는데 트럼프가 오는 바람에 생각이 좀 바뀌었겠네. 내일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죠, 그죠? 분위기 바뀔 때 조심하라고. 내가 보니까 전 종목 봤거든. 봤더니 우리가 벌써 다 따먹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도전 비전도 많이 갔더라. 이런 거 보면 벌써 이게 좀 앞서 갔다 벌써 이미 조정 들어왔잖아요. 잘 보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종목들 변으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라갔어요? 비관 속에서 주가가 벌써 수신을 나고 있는 거죠.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렇지만 후발주는 또 계속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경란념을 좋아해야 돼요. 시세를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시세를 연구해야 돼요. 뭘 빼고 뉴스 빼고 시세를 봐야 돼요. 쓰세요. 뉴스 빼고 시세만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간들은 뉴스를 먼저 보고 차트는 나중에 보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뉴스가 꽉 차 있는 거야. 맞아 틀려? 유튜브에 있는 쓰잘데기 좀 막 달러 사자라고 지랄하던 놈들 많죠. 달러 사라고. 내 누구라고 말 안 할게. 달러 통장 만들어라는 인간들 있었어 없었어? 달러를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랄들을 하던 놈들이 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더러운 놈식이들 말이야. 장대음선 맞아버렸다 이놈 식이들아. 예. 작살 났네 아주 그냥. 가까이 가지 마. 그 유튜브도 보니까 오만 가지 그 잡소리가 너무 많고 헛발질이 너무 많고 시장을 예측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도 잘 잡아요. 걔들이 꼭 클릭하게 만들잖아요. 걔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걔들이 목적이 뭔가 봤더니 클릭이에요. 클릭수가 많으면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제목 선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섹시하게 잡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주식으로 니들이 터지든 말든 니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맞아 틀려요? 카페 안에 만들어요. 누가 유익한 동영상, 투자자에게 해가 되는 동영상 그래갖고 쭉 카페에다 올려. 그런 봉사할 사람들 없냐?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오늘같이 깡통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예, 카페에다 좀 올리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정말 그 실력인 것 같아요. 쓰세요. 전문가 찾는 것도 실력이다.
투자가들은 대개 보면 처음 본 전문가들에게 종목을 막 받아요. 받긴 받되 돈을 들이대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전문가들에게 연회비를 가입해. 어디 전문가 회비를 내더라도 연회비는 가입하지 마세요. 연회비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달 가입하고 들어보세요. 연회비에다가 보너스로 한 1년 준다고 하면 미친놈들 그냥 막 무슨 상품 사냐 지랄하고 그냥 보너스로 다 1년치 주고 뭐 비디오 테이프 USB에다가 뭐 차트 강의 왕창 준다 그러면 그냥 냅싹 받아 처먹더라고. 그거 받으면 환불을 안 돼. 마케팅이 너무 아주 심해 아주. 근데 다 뭐야? 전문가한테 안 속는다고 지가 어디다 속아? 주식한테 속아서 어차피 다 깡통 날 돈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속는 게 나아, 낫기는. 전문가한테 안 속으면 어디다 써? 주식에다 또 다 처박잖아. 그 여기 가져온 거 초보자 돈은 터뭐 제 돈은 아니야. 이거는 꼭 외워두라고. 내가 아직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세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건 내 돈 아니다. 써요. 시세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이 말을 듣고 샀다? 그건 이미 내 돈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주식을 사더라도 작은 돈만 가져오면 되죠. 잃어도 되는 돈만 가지고 실습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은 요리 강의 받으러 왔는데, 요리 강의 받으러 왔는데 조금만 사오면 되지. 요리 재료를 지랄들하고 그냥 요리로 돈을 벌라고 그래,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벌라고 그래,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실습비만 내면 되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다 융자까지 받아갖고 와, 지랄들하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냥 주식장은 완전히 그래서 불반 계기반이요. 예, 주식장에서는요 정신만 바짝 차려 공부만 하고 기다리면요 고기들이 그냥 한대로 몰리잖아요 고기들이. 그래서 그냥 들이대면 돼 통발로. 예, 불반 계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 카페 가면 저 만화 있던데 주식학교 카페 가면 그지? 예, 고기가 아주 몰려 몰릴 때 가서 그물 들이대면 다 나와 그냥. 물반 계기반이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잘 들어요. 주식은 100일 조정하고 3일 상승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일을 공부하셔야 돼요. 10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태반의 사람들은 주식이 없으면 또 안절부절하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돈이 들어오면 아침에 눈이 바짝 떠지죠. 빨리 나가서 물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모든 급등주들을 가서 보라고. 아침에 거의 다 물렸어.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냐 한번 쳐볼래? 그럼 거의 다 아침 9시 반에 다 물려. 근데 왜 그럴까 연구해봤더니 이것들이 돈만 생기면 잠이 안 와. 나도 그랬어 옛날에. 돈만 들어오면 내일 뭘 살까 잠이 안 와. 꼴깍 세우죠? 이걸 살까 급등주를 살까 많이 빠진 바이오로 살거나 짜자잔. 네가 생각난 종목은 돈이 안 돼 이놈아. 돈 될 종목은 뭐죠?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지. 돈 될 종목은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 쓰세요. 이 사업이 드론 사업이 역발상 사업이잖아요. 네가 사고 싶은 거는 돈이 안 돼요. 돈 까먹을 주식이에요. 그러면 네가 돈 벌 때는 뭐냐? 안 갈 것 같은 종목이 돈 버는 종목이야. 그렇다면 안 돼, 그게. 천성이 이치로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고. 안 갈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냐? 그거는 팜 시스템이라고. 팜 시스템은 안 갈 것 같은 데다가 돈을 들이대는 거야. 캬, 그거 아무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사업이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마음의 정화가 필요해. 봉사하는 자세 항상 많이 떨어져서 애들이 힘들겠다. 투자가들이 얼마나 힘들까? 많이 떨어져서 내가 좀 받쳐줄까? 라고 바닥에 서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많이 빠진 종목을 내가 좀 밑에서 받쳐줘야 되겠다. 애들이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식 사본 적 있어요? 그런 주식이 옛날에 샀던 게 있는데 이거라고. 많지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떨어져가지고 힘들겠다 우리가 사주자. 그때 사줬던 게 뭐 대림 BNC인데 어디 샀냐면 여기야 여기. 아 이게 하도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사주자 그래야지. 아, 이 말, 4,700원 하던 게, 1,700원이 빠지더라고. 샀더니 지랄하고, 1,500원까지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형님들 물리고, 새로운 애들은 여기서 물리고, 늦게 온 애들은 여기서 물렸더니, 나중엔 가더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다 먹었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매매 그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사긴 사는데, 어떤 땐 내가 사고 저 밑으로 더 빠지죠. 그죠? 그런 거 많이, 이 고점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기 산 놈도 잘한 놈이야. 바닥입니다 이게.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
바닥인데도 이걸 한 번 더 죽입니다. 세력평균당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세력평균당이에요. 근데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골짜군에서 하는 건 뭐죠? 세력 평가보다 더 싸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긴 믿어야 돼. 아이고, 형님들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더 빼라, 이 새끼들아. 대북주 내일 뜨면 팔아야지, 무슨. 대북주를 왜 생각해? 대북주는 얼마 전에 북한 관계 악화될 때, 호드 요구할 때 대북주 사야 되고, 내일 또 대북이니, 남북이니, 소북이니 떠들면은 배댕이 치시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잘 될 것 같다, 배동. 북한이 안 될 것 같다, 매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착한 마음이 아니잖아, 그. 벌써 보면은, 올라왔을걸? 네, 현대건설. 올라왔지? 여기, 작년 11월 한번 바닥 쳤고, 여기 바닥 쳤는데요. 내일 반등 나오겠네요, 그죠? 반등 나오면 조심해야죠. 여기 매물이 많아요, 여기. 이거 매물 어떻게 할 건데? 트럼프 온다고? 아, 지난번에 트럼프 만났는데 왜 빠져? 정치하고 대북주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정치하고 대북하고 뭔 상관이 있어. 대북주? 아니 남북통일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게 어딨냐고. 걔들이 북한 가서 남북관계 잘 돼서 사업을 해서 돈 벌고 났을 때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개뿔. 안 그래? 대북주나 테마주의 특성이 다 그래. 기대감으로 일단 선 반영하고 나중에 다 빠지잖아. 그건 위험한 주식들이야. 기대가 나온다. 그런 주식 사지 마. 테마가 있다. 사지 마. 다 잠깐 하고 이미 좋은 소리 나오면 끝나는 거야. 거기가 막차야. 들리는 소리. 테마도 들리거든. 너무 늦게 들었네. 트럼프가 왔네. 대북주 내일부터 가겠네 생각하지 말고 내일 올라가도 만지지 말아야 되겠네 생각을 하세요.